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제주도 내 인구가 집중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하수 처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KBS 탐사 보도를 통해 금학리 하수 설러지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도내 공공 하수 설러지 처리에 어떤 문제 한계가 있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 청렴 담당관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종률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축산사업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인희 KBS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다섯 분 모시고 제주 공공 하수 설러지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하수 관련된 문제가 늘 매년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좀 집중되고 난개발 문제 그리고 관광객이 좀 급증하면서 하수 처리 문제가 늘 도마에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수 문제 중에서도 하수 슬러지 처리 문제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앞서 들어가는 말 하면서 하수 슬러지 발음도 좀 힘든 것 같은데 이 하수 슬러지라는 것이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 교수님, 하수 슬러지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하수 슬러지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수 슬러지는 이제 하수 처리를 하면서 이제 과정 중에 생긴 아까 찌꺼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전물입니다. 예. 침전물인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하수 처리장이나 공장 폐수 정수장에서 이제 수처리를 할 때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부유 물질 중에 일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침전이 되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슬러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이제 보글보글하게 떠오르는 거품들 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스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 이제 슬러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발생하면 슬러지가 생기면 이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슬러지 처리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그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매립과 소각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0년대 초반부터 이제 바다에 투기되거나 매립이 많이 됐었는데 해양 투기. 네,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이제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이런 것들로 이제 통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2000년대 2003년부터 또는 2012년도에 하수 슬러지 해양 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은 이제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 슬러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니까 또 하수에 어떻게 보면 좀 응집체처럼 느껴져서 냄새도 지독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지금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신 손종률 부장님 같은 경우 주민 불편은 어떻습니까? 하수 슬러지 관련해서?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협회 또 목장으로 네. 대표되는 곳이고요. 또 금학리에 해당 업체가 운영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주민들은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 업체가 금학리에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는 악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항시적으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악취, 심한 냄새로 표현하지만 단적인 예로 저희 협회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혹은 또 요양원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에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하시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심하게 항의를 하실 정도예요. 이분들 말씀으로는 자기 평생에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다. 아이고. 처음 맡아본 악취다. 네. 여기서 머무르기 어렵겠다라는 호소를 하실 정도로 굉장한 악취가 납니다. 저희가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악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또 악취로 대표되긴 하지만 이번에 최근에 보도나 또 조사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주도의 전통인 마을 목장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가축의 폐사라든가 이런 피해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네. 뭐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악취 이외에도 환경 오염에 따른 다양한 피해들을 그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네. 제가 덧붙이자면 한 4개월 정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현장을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네. 우연히 그 업체 바로 인근에 공동목장이 있습니다. 공동목장에서 이 목장주분들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이 업체 바로 옆에 이 공동목장이 있다 보니 그 업체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물들을 소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매년 6마리씩 폐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네. 이제 주민들이 겪는 불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 축사 뭐 이런 데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취재 사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업체가 어떤 보상책 같은 걸 지금까지 마련해 왔습니까? 그 업체 측에다가 민원 제기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을 만났을 때 굉장히 하소연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그런 정도였군요. 어떻게 보면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갈등들이 다른 지역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송창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하수 혹은 하수 슬러지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 이거 제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꼭 하수물 슬러지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지 뭐 냄새, 소음 등 다양한 이유로 이런 환경 기초시설에는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에서도 저희 도정에서는 매년 그 갈등 사안을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23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된 공공갈등 사업 34건 중에 한 30%에 해당하는 내용이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된 갈등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주에서도 분석해보면 어쨌든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좀 우려한 그런 설치라든지 어떤 소통 등에서 이런 갈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들으면 금학리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업체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뭐 소가 폐사한다든지 다양한 악취 민원도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업체랑 주민 그리고 도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그 제주도의 행정에서는 규제 부서가 있고 네. 또 확산 부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업체의 어떤 인허가라든지 이걸 담당하는 부서와 그리고 그쪽에 어떤 화수슬러지나 이거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여러 개 나누다 보니까 네. 어떤 행정의 칸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서별 이견으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자 원래 이 금학리 문제는 좀 부서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네. 유관 부서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그런 규제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 확대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부서별 협력 체계를 현안 과제에 심하다.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칸막이를 좀 헐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김성철 부장님 앞서서 예. 우리 박민 교수님이 지금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하나가 매립 소각 재활용이라고 했는데 제주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제주도의 하수처리는 그 네. 제주시 동지역이 93년도에 서귀포시 동지역은 96년도에 네. 읍면지역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이게 시작되고요. 네. 그 슬러지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루 발생량이 159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159톤이 나옵니다. 네, 하루에 나온 발생량이 159톤인데 네. 제주 지역에서 한 101톤, 네. 서귀포 지역에서 한 58톤입니다. 네. 저희들이 저 민간을 통해서 도내에서 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 돈에서 처리되는 양은 작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가 처리된 거예요? 보통 그 하루에 58톤입니다. 58톤이고 네. 건조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8톤이? 예. 그럼 100톤 정도는 이전에도 도외로 나갔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활용보다는 주로 이제 뭐 매립이나 소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처리된 방식들로 생각하면? 보통 대부분이요. 뭐 이렇게 건조, 소각, 태비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립 소각 재활용이 다 함께 다 운영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종전에는 비료 생산으로 이렇게 해오다가 나중에 이것을 건조 시설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왔고 네. 육지에서는 보면 태비아나 소각이나 건조나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지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시니까 우리가 이 금학리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앞서서 지금 부장님께서 하수 슬러지 문제에 한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금학리 처리 업체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그 축산 분뇨 슬러지 문제인데요. 네. 저희도 이 축산 분뇨 슬러지 문제는 뉴스에서는 아직 다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취재해봤더니 그것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학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하수 슬러지만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그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이 있더라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청에서 위탁을 맡겨서 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찌꺼기, 축산분뇨 슬러지도 이 금학리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니 매년 한 1,000톤 가량이 이 금학리로 보내지고 있는데 1년에 1,000톤 정도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현재 대책이 하수 슬러지에 대한 대책 위주로 마련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또 이제 축산 분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 처리장들이 지금 증설되고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짚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 네. 하수 슬러지 부분은 저희가 아까 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23년부터 공공 처리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축산 슬러지는 2년마다 계약이 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 슬러지만이 아니고 축산 슬러지 처리도 공공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공공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 지금 있는 기존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공공 가축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쪽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축 분뇨장에서 나온 게 슬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찌꺼기가 하수 슬러지처럼 가축 분뇨장에서 나온 슬러지는 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번에 저희가 아까 유관부서 회의 때 그 축산부서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도두에 새로 제주 하수 처리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하수 처리장에서 슬러지가 생기는 것도 그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후에 생기면? 건조를 해서 나중에는 저 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 예. 그럼 1차 처리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을 지금 새로 하는 현대화 시설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축 분뇨도 지금 새로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럼 그 시설 두 개에서 처리되는 것도 그 시설에서 건조까지 해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 단계로 보내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까 그 분뇨장에서는 그 분뇨를 처리하는 거고 처리한 이후에 슬러지가 남는 잔여물이 슬러지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슬러지 형태 자체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 네,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슬러지도 네. 마찬가지로 건조 후에 소각 처리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건조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죠. 민원 여부가 달라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금학리 건을 계기로 해서 가축 분뇨 슬러지, 하수 슬러지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갖고 장기간 그게 오늘 결정한다고 해서 오늘 그 소각시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국비라든지 예산들을 확보해서 만들어갈 네. 예정입니다. 네. 그 이제 네. 말씀하신 문제가 되고 있는 슬러지 외에 가축 분뇨 말씀도 하셨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지금 유발하고 있거나 또 주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당연히 가축 분뇨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슬러지 문제에 더 조금 집중을 했던 것은 슬러지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하수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 책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네. 가축 분뇨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새로 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짓고 있는 공공 분뇨 처리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 분뇨 공공 처리장을 지을 때 분명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주민 뭐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 조사가 다 돼서 거기서 발생하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는 최종 단계의 슬러지라든가 온인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안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그 공공처리,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최종 슬러지 온일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만약에 보내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그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조사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계획되지 않았을 거고요. 이후에 만약에 그 설명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다른 내용의 처리 방안을 제재해서 뭐 갑자기 제시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과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적격한 것을 골라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관련해서도 제가 잠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저도 토론을 진행해보면서 이게 사실관계들이 조금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토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정보 공개 같은 걸 요청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정보 공개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떤 정보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단속이나 허가 부서와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 부서가 굉장히 나눠져 있어서 저희 주민 입장이나 뭐 도민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그 체계 안에서 자료를 요청드릴 수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담당하는 부서 또 행정 부서 뭐 그 계획하는 부서 뭐 단속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설명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나 설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직접 찾아서 그것에 맞는 것들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 이제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좀 들어가봐서 지금 금학리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악취가 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이 하수 슬러지 환경 문제 어떤 부분들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활에 이제 그 폐기물 쓰레기를 그 생활 이렇게 건조시키잖아요. 건조시키면서 뭐 냄새 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휘발되는 물질들이 이제 그 악취로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악취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악취 관리 센터 또는 이제 악취를 측정하는 업체에서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석 물질만 보면은 이제 지정 악취 물질 또는 복합 악취 물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지정 악취 물질 안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불검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외의 물질들에 의해서 이제 오염 물질이 이제 발생하고 냄새가 나고 발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아직까지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자체가 좀 미비하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언론 통해서 가끔 보면 해외 같은 경우는 악취 심한 곳에서는 뭐 발암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도 나타나고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금학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장님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게 있나요?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악취는 이걸 제가 분석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역 안에 수녀원, 봉쇄수녀원이 있는데 그 봉쇄수녀원 수녀님들은 밖에 외출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악취가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힘드시니까 자체적으로 그 악취 모니터링 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몇 점, 5점 척도로 만드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절기나 특히 새벽 시간대 같은데 5점이 나온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뭘 증명해 주냐면 그만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객관적인 어떤 뭐 증명이랄까요? 객관적인 피해 여부를 저희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 악취라는 거는 시간이나 바람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악취가 심하다고 뭐 이제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대응 부서에서 와서 실제 측정을 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사실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행정에서가 객관적인 지표나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장님 이게 하수도 본부에서는 이런 악취 지표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저희가 말입니다. 보면 전국에 그 슬러지 처리 업체가 80 생긴다. 생긴데 우리 도내에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내에서 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좀 이게 저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처리장 근무하면서 예전에는 슬러지를 그 농가에 과수원에 퇴비용으로 이렇게 직접 이걸 했었습니다. 제공을 하다가 건조시킨 슬러지를 슬러지를 이제 제공하다가 2003년도에 직매립이 안 되고 2012년도에는 또 해양투기가 이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현재는 민간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럼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그런 악취에 대한 지표를 조사할 수 있는 편은 없는 거다. 그죠? 처리장에서는요. 처리장 내하고 이게 저 경계지점에서는 저희들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 관능법이라 했어요. 그 경계에서는 허용 기준이 15 이하. 네. 발생 지점에서는 뭐 100인가 그 이하 이렇게 해서 그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슬러지에 대해서는 악취 농도에 대해서는 저 악취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걸로 제가 이게 알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 오염 정도를 여쭤보셔서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을 한 게 8월 달인데요. 그때 한 여름에 그 업체가 그 슬러지를 야적했던 곳을 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부장님께 도움을 받아 위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흙이랑 그 주변에 고여있던 물을 채취했는데요. 흙을 삽으로 조금만 퍼내도 그 슬러지를 덮었던 차광막, 비닐 이런 게 나왔고요. 이 조금만 이 물을 걷어내도 기름띠가 가득한 게 육안에 있었거든요. 흙을 퍼낼 때마다 그 악취와 진동이 있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 이 측정에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물의 경우는 도두하수 처리장의 원수보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수 도르는 물보다도 나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토양의 경우는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 슬러지가 아니고 축산분뇨 슬러지에서 나오는 인, 구리 이런 게 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왔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고 제주시에서 저희 보도 이후에 토양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석유 물질까지 검출이 됐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시돌츠 주변에 사는 분들 그리고 그 업체의 직원들의 인체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되기도 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네. 저희들이 그 슬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 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생활 하수입니다. 이게 생활 하수, 하수라서 의뢰를 해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구리나 납이나 수은이나 중금속이 아예 이게 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슬러지가 생활 하수에 있는 그 하수 슬러지가 뭐 환경 오염의 이게 주범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아 우선 하수 슬러지가 주범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취재 결과 또 나온 건 또 사실이니까 우선은 근데 그 말씀드린 게 구리와 아연이 검출이 됐다라는 거는 하수 슬러지가 아니고 축산분뇨 슬러지의 확률이 섞였다. 높다. 축산분뇨 그래서 교수님께 한 번 더 확인을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이런 뭐 건강 영향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형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각장 자체나 이제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형 음식물 처리기, 그냥 생활 우리가 집에 있는 음식물 처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거나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썩고 이제 혐기성 소화, 그다음에 호기성 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오염 물질들이 계속 지하수로 침투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휘발되면서 이제 대기 중에 오염까지 이제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뭐 아연이나 구리뿐만 아니라 기타 진짜 발암 물질들까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오염물질 말고도 다른 오염물질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일대 토양이나 수질을 좀 전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조사를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그 기존에 그 법령화돼 있는 항목만 분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나 그다음에 연구소에서나 좀 이제 그 외에 오염물질들이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유지 쪽 그쪽이 부장님 사유지입니까?
예, 그 아마 행정에서 저희가 이 문제 관련해서 대책위원을 구성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책을 제안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해당 업체에다가 정밀 토양 조사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명령 조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네. 저희가 뭐 자료를 찾아보면 이러한 우려가 작년, 재작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2013년, 14년 내 도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의회나 주민들을 통해서 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아까 기자님 조사했다는 지역은 2015년에 그 불법으로 슬러지나 가축분뇨를 그 밖에다가 비가림 없이 정치를 해가지고 단속이 돼서 고발조치 당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10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도 사실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사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담당관님. 네, 네. 아까 토양 그 오염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법적인 기반 안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주민들하고 이제 면담 시 지사님께서 어쨌든 추가적인 법률적인 조치 방안이 따로 없지만 주기적으로 주변 토양 오염 조사를 모니터링한다는 부분과 네. 그리고 수질 검사를 한림업 전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다는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또 부서에서 지금 준비 중인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김선일 부장님 붙이신 말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원래 그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이 132억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20억 원이 이상 되게 되면은요, 저희들이 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에게 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부터는 협상의 방식으로 해서 이게 우수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해서 지역에 이게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정도 계속 업체가 거기서 운영을 해왔었고, 주민 측에서는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으로 20년 만에 도지사를 만났다 이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영훈 도정 들어서 도지사와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면담들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은 손종률 부장님이 면담 과정에서 느끼신 점 어떤 부분들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어찌 됐든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는 어쨌든 도지사님 비롯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또 주민들과 이제 만남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도지사님 만나기 전에 들은 얘기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언론이나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되기 전에는 사실은 적극적인 그 행정에서의 면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와 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이후에 뭐 도지사님 비롯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공공 쓰레기에 관한 문제고 제주도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나 혹은 방안에 대해서 사실 저희를 비롯한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좀 설명할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이걸 좁게 지역의 민원 문제로 좀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직접 면담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자리에 계셨죠. 송창윤 담당관님도 네. 어떤 얘기를 좀 오갔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 손종률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인데 너무 주민 민원으로만 보는 게 좀 아쉬웠다라는 시각은 좀 문제 제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변경허가 취소를 요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주시에서 환경 갈등 부분으로 해서 제주시에서 그 환경 전문가를 좀 섭외를 해서 요 업체라든지 막 지역 주민들하고 한 1년 정도 그 환경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갈등 해결을 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뭐 방송이나 의회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작년 22년도 갈등 사안에도 있었고요. 전수조사할 때. 그리고 네. 23년도 갈등 전수조사에서 있었는데 전혀 갈등이 해결되는 진전이 안 보여서 저희가 네. 8월부터는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 지역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이시돌협회에서 주민 집회를 하면서 나타난 이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련된 부서들에게 좀 의견을 듣고 이거는 직접 제주도에 이제 공공하수 슬러지, 공공축산 슬러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봐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네. 지역 주민들하고 세 차례를 만났고요. 그리고 세 번 만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논의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개 부서, 하수도부, 그리고 축산부서, 그리고 제주도 자원순환과가 해서 세 개의 부서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한 세 차례에 대해서 네. 현안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하수 슬러지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사님이 금학리 주민들과 만나서 도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답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네. 이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시에서 그 민간 갈등 조정 뭐 회사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갈등 조정을 한 뭐 몇 개월간 걸쳐서 저희 면담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행정이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도 다른 사안으로 금학리 관련해서 그런 같은 회사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 빠지고 또 민간과 민간의 문제를 민간이 와서 조정을 한다는 것에 신뢰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물론 전문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해 주시고 면담해 주시는 건 맞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 주체가 돼야 될 행정이 빠져버리고 이것들을 모든 갈등이나 조사를 민간에게 다 밀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만약에 민간 전문적인 민간 조정기구를 그 선택하시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행정이 참여해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 주체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뭐 담당관님.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네. 그 도정에서 운영하는 갈등조정관이라든지 갈등조정협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그 금학리 부분을 이제 검토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 내 갈등이 공공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을의 입장 중에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우리가 토론해 봐야 될 것들이 어쨌든 하수 처리라는 공공 시설을 통해서 나온 하수 쓰레기도 공공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신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 공공에서 하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김성철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저 행정회사가 예. 그 2029년도 목표로 해서 광역 소각장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은 저희들이 1일 380톤 이걸로 해서 29년도 완경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들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9년이 되면 제주에서 생기는 하수 쓰레기는 제주에서 전량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궁극적으로는 네. 이 5년 뒤에 공공 소각 시설에서 처리가 된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완공되기 전에 중간까지 제대로 된 처리가 진짜 절실하고 또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공공 하수 처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예. 시설을 보충한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어떤 계획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요, 좀 이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그 준비하신 내용들 자체가 아까 우리 손동률 부장님 말씀처럼 정보 공개가 조금 더 투명하게 되면 서로 간의 소통이 좋을 거다라는 말씀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자료들은 도에서 계속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달에 네. 도의 지역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비용은 이게 더 이렇게 해도 들어도 이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래부터는 계약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하수 쓰레기 처리를 향후에는 공공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한 5년 남은 과정 동안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기존의 시설들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좀 더 정보가 공개되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까지가 좀 얘기된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금학리에 오염되어 있는 땅과 물을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복원시킬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네다섯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뒷부분들은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설도 마련되고 준비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금학리의 이 시돌 목장 근처에서 오염 정화 대책이 아마 제일 이후에 조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혹시 교수님 무슨 사례 같은 게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네. 사례보다는 이제 지금 그 기자님께서 갔다 왔듯이 지금 이제
건조된 토양이 아니고 이미 좀 축축한 땅이나 이제 이미 많이 오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복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양 개량제, 즉 이제 토양이 우리나라 이제 토양이 대부분 산성 토양이에요. 네. 그 산성 토양들을 이제 산성화된 것들을 좀 이제 중성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축축한 이제 오염된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다시 좀 깨끗한 토양들을 복토해서 희석을 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흙을 약간 정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흙을 넣어서 또 다시 섞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덧붙이자면 네. 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복토를 하고 복원을 시키는 게 사실 최대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제주시가 업체의 토양 조사를 최근에 하고 이제 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 오염된 상태의 심각성을 사실 지적만 했지 이 오염되기까지의 제주시의 역할도 한몫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업체에만 너희들이 오염을 시켰으니 이거를 복구하시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 같고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또 안 하면 또 추가로 행정 처분만 내려지는 상황이 우려가 돼서 사실상 전에 게 또 반복되는 게 아닐까 네. 복구 명령 내리고 안 하고 또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공공이 복원 과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 김승재 부장님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리 책임이나 뭐 여러 가지 책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제가 하수도부에서 이걸 답변하기를 좀 이게 그러면 담당관님이 아니, 저도 네. 그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지사님께서 잠시만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할까요? 네.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다 어쨌든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하는데 어쨌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꼭 이 지역 그 오염된 지역만이 아니고 아까 한림업 전체에 대한 어떤 수질 조사라든지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명확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이제 공감이 가는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다는 건데 손종일 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저번에 도지사님 면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그 담당 행정 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저희가 요구드린 건 지금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그 정밀 조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정화 명령은 네.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걸 근거는 토양환경보전법입니다. 네. 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은 거기 그 오염도가 우려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정밀 조사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기준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은 조금 낮은 수치고요. 네. 보면 토양 오염 대책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상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염도가 심각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측정된 수치는 그 대책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려 기준뿐만 아니라 네. 일정 부분은 대책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그 지역을 대책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려 기준 추가를 근거로 해서 그냥 그 정밀 조사 명령과 정화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 해당 그 피해를 유발한 업체에게 이것을 맡기는 거고요. 네. 대책지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직접 조사와 주민 피해 조사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네. 저희가 요구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또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마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중산간입니다. 오름 바로 밑이에요. 네. 그리고 단순히 지역의 우려뿐만 아니라 주민의 우려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 중산간의 곶자왈이라든가 뭐 그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적으로 선정을 해서
관련해서 행정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이 책임졌으면 좋겠다. 해임돼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이제 토양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을 좀 봤는데요. 네. 그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각 1지역, 2지역, 3지역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1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전답 과수원, 목장, 뭐 강천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네. 2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하천 유지, 수도 용지, 뭐 채용 용지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3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유소, 주차장, 이제 철도 용지, 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네, 그 지금 우리 이제 폐기물 업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용도별로 잘 이렇게 선정이 돼서 고려를 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거냐라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 지구로 지정하자라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민과 지사님 만난 거는 12월 29일입니다. 지금 네. 이제 열흘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뭐 연초 연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상황에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실내 구축이었습니다. 저는 네. 아까 했지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그리고 뭐 짧게는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부분에서 이번 마을 주민들과 지사님과의 면담을 갖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 아 참 이 신뢰가 많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 신뢰 구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이 얼만큼의 진정성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담 과정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갈등 사안으로 저희가 다뤄지면서 진행되는 데서 모니터링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믿어달라라는 게 가장 큰 말씀이신데 이 주민과의 소통 과정은 조금 더 우리 강인희 기자님도 계속 지켜보실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앞으로 보도록 하고 조금 토론을 하다 보니까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 마무리 말씀과 함께 공공 갈등을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바람직한 공공 갈등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주도 환경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일깨워주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더구나 이제 제주도는 이제 국제 관광 도시이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깨끗한 도시예요. 네.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좀 환경 보존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미 오염이 되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가 이런 오염원 파악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신 것 같을까요? 이런 공공 갈등 담당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통 청렴 담당관이신 우리 송창렴 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제가 이제 전년도에 이제 뭐 갈등들을 다루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환경 기초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어쨌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뭐 냄새든 뭐 땅값 저하든 여러 가지 이슈로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인데 근데 꼭 필요하지만 또 그 참여하는 주민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 행정이라든지 저는 행정만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 주민, 시민사회, 언론 등 요런 부분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 어떤 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의 어떤 이분법 구조가 아닌 어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을까 하는 어떤 도민의 입장 그리고 법률적인 한계 등 여러 가지 논의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지금 오늘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서 시민들이라든지 행정이 같이 신뢰를 구축한다면 저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차라리 민간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느리게 가더라도 한번 소통하면서 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손종률 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주민의 피해나 생활의 불편 때문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게 됐지만 저희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이것이 도민 모두와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제주 가장 큰 하수 처리장에 같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동된 지가 뭐 이제 10여 년 채 안 됐을까? 1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광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세울 때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 슬러지를 다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광역 처리장이라고 하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게 불과 한 10년 사이의 일인데 지금은 8개, 9개 하수 처리장 중에 한 개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저는 거기에서 제주도가 앞으로 이런 공공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계획함에 있어서 조금 얼마나 단시안적인가를 보여준 사례라고 좀 생각도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2029년까지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지만 그 계획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장기적이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하게 준비되고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철 부장님. 예, 우리 하수처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이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환경 오염이 없도록,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잘 준비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인희 기자님. 네. 아, 네. 저는 지난해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시장께서 인허가와 관리감독의 총 네. 수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제도와 한계를 굉장히 강조하셔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제도와 한계만 이제 강조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소통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자 간, 주민 간, 그리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행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인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회의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들이 나올 때 도의회가 대책을 촉구하고 행정이 이 관련 부처와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도지사께서 주민들과 만나는 네. 이것 자체가 도민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문제가 사실상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를 하겠고 더 나은 제주 사회가 되도록 저희 언론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신 우리 박민규 교수님, 그리고 송창윤 담당관님, 손종률 부장님, 김성철 부장님, 강인희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수결이 가장 중요한 결정 원리라고 하죠. 하지만 다수의 결정은 늘 소수가 소외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소수의 희생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금악리를 교훈 삼아서 제주도정은 제주를 지탱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혹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이 폭력으로 작동하지 않기를 다시 또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